되게 전에 신경을 많이 쓰죠. 그래서 내려갔다 오면 밤에 올라와, 걸어 올라오니까 그거 한 달 딱 해. 그 매주 갔다 오니까 괜찮더라. 처음에 무서운 거 진짜 주먹 꽉 쥐고 그러더라고. 씨 언제든지 나와라 내가. 쉽게 죽진 않을까 이러면서. 그거보다 내가 봤을 때 지하철 여기 비교보다 짓는 거 이러고 살거든. 빨리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그거 동시에 밥으로 하는 거야? 한 개씩 보라 그러면 살짝 다리가. 됐어. 우리보다 많이 하네. 아니요, 우리 이거. 하는 거예요. 60만 원 되면 초점가서 한번 하시겠네. 그랬어요. 5만 60만 원 맞잖아. 됐어요. 요거만 해야 돼요. 그게 많아. 아이 처음 가서 여러분 와줬습니다. 쑥스럽겠다. 자, 노래 불러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들 갈 생각 안 하시네. 집에 기다리는 자녀들이 없습니까? 없어요. 지원에 따라 못 살아가니까. 오늘 점심은 우리 목사님 그 회갑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풍성히 준비를 했습니다. 나누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점심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 목사님 회갑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음식을 나누며 존경과 사랑을 더욱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풍성한 음식으로 인하여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됐습니다. 네.